나는 요거 보면은 약간 헷갈렸는데 옛날에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오거든. 그럼 여기 직각이 하나 있다. 그럼 얘와 얘 합이 90도잖아. 90도. 얘가 90도니까 삼각형 180도니까. 그지? 그러면 여기 세타라면 여기가 90-세타가 된다 이 말은 두 개에 대해서 90이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도 성립하지. 코사인 세타가 사인 90-세타. 삼각뼈한테 좀 헷갈렸잖아, 어제 이거. 이거를 가만 생각해 증명을 한번 증명이라도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 피타고라스 다 쓸게.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다 피타고라스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야.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. 왜? 얘의 제곱은 4, 얘의 제곱 1, 루트 3의 제곱은 3. 그래서 4는 4 같지?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자. 여기가 60도가 되겠지. 여기가 30도야. 서른도가 되고, 그럼 여기서 봐봐라. 기준각 여기니까, 사인 30도와,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두 개 더해서 거기 되면 되니까, 코사인 60도 하면은 아까 그 식이 성립하는 거 맞지? 그럼 볼게. 사인 30도는, 사인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2분의 1 맞지? 여기가 사인 30, 여기가 기준각이야. 근데 코사인 60도라 했으니까 60도는 여기가 기준각이지. 여기가 기준각이고 코사인이 이렇게 되잖아, 이렇게. 이게 기준각으로 봤을 때.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이야. 아, 이렇게 성립하는구나. 나 이거 이제 알았다, 이제. 옛날에 왜 자꾸 이거 막 시험에 나오면 뭐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다 막 이러면 헷갈려 했는데 요렇게 딱 정리하면 안 되겠나? 뭐큰 도움은 안 되겠지. 여기까지 하자.